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.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. 저번 PC 1.0 18차 패치가 되면서 커스텀 모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일반 모드, 좀비 모드, 워 모드를 많이 플레이하시는 반면 e스포츠 모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. 펍지에서 안내한 사용자 지정 매치 방법에서 맨 하단에 있는 e스포츠 모드 설명을 보시면 특별 스킨이 적용된 e스포츠 전용 차량 스폰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. 그래서 특별 스킨이 적용된 e스포츠 전용 차량이 어떤 건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에란게르는 다시아가 e스포츠 전용 차량인 걸 알 수 있습니다. 블랙 바탕에 불꽃 무늬를 하고 있는 스킨이 적용되어 있는데요. 기존에 밋밋했던 스킨보다 훨씬 멋있고 머스카 같은 느낌이 납니다. 다음은 미라마에 있는 e스포츠 전용 차량을 찾아보면 미라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. 미라도는 파랑색 바탕에 흰색 줄이 있는 스킨이 적용되어 있는데요. 미라도는 다시아만큼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전보다 훨씬 스포티한 느낌이 납니다. e스포츠 전용 차량들은 기름이 꽉 차 있는 것 같고 이 차량들이 PGI 대회에서도 적용되어 나올지 대회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. 여러분도 새로운 스킨이 적용된 차량을 타고 싶다면 PGI 2018 공식 룰이 적용된 e스포츠 모드에서 탈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.